순식간에 엄청난 기세로 쏟아붓는 비를 고스란히 맞으면서도 태풍 피해를 막으려는 재원 씨 움직임이 바쁘다. 태풍이 만약에 강원도 방향으로 직접 오게 되면 상당합니다. 지난 2000년 태풍이 정통으로 상륙하면서 가고도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었다. 순식간에 몰아닥친 태풍이 어떤 위력을 발휘하는지를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태풍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오는지를 알게 됐던 재원 씨와 가고도 사람들이다. 그 항만 방파제를 완전히 두동강 내고 배들을 또 이 어민들의 배 수십 척을 파손해가지고 어민들 및 주민들이 손해가 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래서 전부 다들 배들도 전부 다 흑산도항으로 피항 올라가고 주민들도 지금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직접 아직 태풍은 안 왔으니까 오기 전이니까는 철저히 대비를 해야죠. 집과 차가 비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대비를 마친 재원 씨. 저쪽에 보면은 그 노을 그 차녀 여파가 지금 밀려오네요. 보니까 그러고 지금 비가 지금 시작된 걸로 봐서 저희 보니까 이제 그새 파도가 훨씬 크고 높아졌다. 얘들아, 아이고. 집으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키우는 고양이들의 집을 확인하는 재원 씨. 날아간 날 이제 내일 죽음 없어지네. 좀 약하긴 약해 이제 태풍이 오는데 워낙 이게 양이 잘 견디고 있어. 그래. 커다란 돌로 지붕을 눌러놓긴 했지만 만약의 경우엔 도망칠 수 있도록 목줄도 풀어놨다. 태풍주의보 2시에 발표됐다고. 서해남부 먼바다 저 바람이 17에서 24m, 파도는 4에서 7m. 소형이었는데 풍으로 좀 커졌구만. 더 커졌네. 조심해야 되겠구만. 이거 조금 이게 아니라 덥다. 조금 이게 아니라 걱정 많이 되세요? 네, 걱정 걸려요. 이 태풍이 재밌어. 이제 할 수 있는 준비는 다 했다. 이제는 그저 이 태풍이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기상특보를 확인하면서 시선은 온통 가거도에 집중돼 있는 재원 씨. 여기 있네, 가거도. 네? 어디요? 가거도. 우리 출출한데 부침개 붙였어. 얼른 나오셔갖고 드셔요. 드세요. 점심도 안 드시고 출출하니까. 이렇게 먹게 같이요. 오세요. 태풍 때문에 집안에 발이 묶인 손님들. 모처럼 놀러온 바닷가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방에서만 시간을 보내야 하는 손님들이 안쓰러운 마음에 준비한 작은 파티다. 아이, 그나저나 이놈 태풍 때문에 해도 안 오고 막걸리 한 잔 하면서 제가 부침개에다가. 너무 감사합니다. 폴란드인 친구들과 함께 온 손님들. 막걸리에다가 이거 파전 먹어봤어요? 막걸리보다는 그 냉동주 마셨어요. 네. 그러면은 냉동주가 맛있는지 가고도 막걸리가 맛있는지 한번 자, 예. 맛을 보고 한번 자, 한 잔 취해보죠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가거도 특산물인 후박 막걸리. 맛있어요. 좋아.
입맛에 맞는 모양이다. 가구도 막걸리인데 한번 잡숴보죠. 그동안 이제 육지도 못 가는데 이걸로라도 위로를 좀 해드려야 돼. 그러나 떠들려고. 아니 사장님 덕분에 진짜 휴가처럼 보내는 거. 와 골프하다. 오셨어요? 예. 네? 군대에서 휴가 나온 아들과 함께 온 가족. 태풍으로 배가 들어오지 못하면서 가거도에 발이 묶였다. 휴가를 망친 아쉬움이 이렇게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피자 같아. 피자 같아. 피자. 국산 피자. 홍합. 홍합. 고추. 또 아무튼 그 가거도에나 조개는 다 들어가 있지. 자. 가거도 해산물에 가거도를 사랑하는 부부의 정성까지 듬뿍 들어갔으니 이 부침개야말로 진정한 가거도의 맛이다. 왜? 얼굴이 가거도에 살라 그러면 어떻겠어? 어려운 질문이에요. 아마도 못할 것 같아요. 예, 여기서 그냥 그 방학 때 내려오면 좋아요. 여기서 한 달 정도? 휴가차 나와서 사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진짜 대단하세요. 계속 살게 되면 어려울 것 같아요. 뭐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는 가끔 다른 사람 만나고 다른 사람 같이 얘기해야 하고 가끔 극장도 가고 싶고. 가거도에 사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는 얘기를 듣게 된 선미 씨. 이런 얘기 들을 때는 가거도에 산다는 자체가 좀 익숙해지는 기분? 남들은 못하는 걸 저는 할 수 있는 거 같잖아요. 그러니까 좀 뿌듯함도 느끼고 좋은데요, 기분? 이 기분 좋은 뿌듯함이 가거도 생활의 불편함과 부족함을 견디고 이겨내게 하는지도 모르겠다. 다음날 아침, 태풍이 지나가고 키우는 동물들부터 챙겨보는데 아니, 태풍이 다행히 저 이쪽으로 직접 강탈 안 해가지고 우리 양이하고 더미 집이 멀쩡한 것이 천만다행이구만. 이놈아들 근데 어디? 이놈들도 피 안 갔나? 안 보이네, 이놈들이 어디 갔는가? 안달아! 만나라. 야라. 특이한 외모로 가거도를 야. 다녀간 관광객들을 통해 유명해진 재원 씨네 염소 반달이. 태풍 한번 이겨내도 이놈이 늠름해졌구만. 태풍을 한번 겪더니 이놈이 늠름해졌어요. 아마 지네 엄마나 아빠가 엄마가 하얀 놈이든지 흰 염소, 아빠가 흑염소든지 해가지고 아마 나왔는데 저렇게 태어났어요. 반다리로서는 처음으로 겪어본 태풍의 위력이지만 무사히 잘 견뎌냈다. 다행이구만, 다행이야. 멀쩡한 것이. 태풍이 비껴가지고 이상 없네. 중급으로 커진 태풍 덴무에 걱정이 많았던 재원 씨였지만 집도 기르는 동물도 모두가 무사하니 이제야 마음이 놓이는 것 같다. 딸 남주를 데리고 독실산에 오르는 재원 씨. 덥다니 바람만 불어도 덥다니. 아이고. 들은 여기다 하나 이거 보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고 이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여기서 보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독실산 등산로에 표지판을 달기 위해 온 길이다. 이렇게 해서 묶어줘야 되겠네. 이렇게 어째버려. 이렇게 올라가면 된다 말이지. 자 가다.
산을 오르던 재원 씨가 걸음을 멈추더니 남자 목이 어디 가려운 데 있어? 이런 데 시골에서는 이런 목이 물린 것은 이제 자 이렇게 좀 있으면은 안 가려워. 이게 뭐야? 이거 알잖아, 이거 무화과 나무. 아까 뽕나무 있지? 그것도 손가락처럼 생겼지? 이것도 비슷하게 생겼어. 이렇게 탁탁탁. 어린 시절 아버지가 해주시던 그대로의 자연 친화적 민간 요법이다. 안 가렵지? 해발 639m의 독실산은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아, 힘들다. 힘들어. 다 왔다, 다 왔어. 기운내라. 독실산은 늘 이렇게 안개가 자욱하다. 자, 다 왔어. 야. 섬거리. 저녁 때 옛날 엄마 아빠하고 한 거 있잖아. 이거 판자. 보이도 안 하네, 이제. 손님들 그러지, 관광객들. 이정표. 근데 다 지어졌네요. 항리 마을이야 적어졌고 섬등반도 살펴 이렇게 돼 있는데. 아. 작년에도 가족들이 함께 올라와 표지판을 붙였었지만 그새 다 지워져 버렸다. 여기 한번 하늘을 봐보세요. 하늘이 이렇게 보기 힘듭니다. 하늘이 안 보여요. 워낙 울창해가지고. 그래서 이정표가 꼭 필요합니다. 처음 와보는 관광객들이라면 울창한 나무숲에 안개로 시야까지 흐리니 길을 잃기 딱 좋은 곳이 독실산이다. 이렇게 딸까지 데려와 표지판들을 달아놓고 보니 흐뭇하네. 흐뭇하고 아주 기분이 오늘 아주 좋구만. 아, 꼭 잡아. 꼭 잡고. 아, 정상. 독실산 해발 639m. 자, 올라가서 우리 만세 한번 부를까? 가고도 만세. 나베사 아빠가 먼저 손 잡아줄게. 아, 자, 올라가봐. 그리. 이야. 자, 이제 서야지. 이야, 서. 자, 만세 한번 하자. 우리 기념으로. 독실산 등반 만세 한번 할까? 자, 하나, 둘, 셋. 독실산 만세! 독실산 만세! 독실산 만세! 야. 다 젖었네. 오. 자욱한 안개 덕분에 옷도 신발도 다 젖어버렸다. 물 좀 한잔 마실까? 야. 덥다, 더워. 응. 그나저나 저 뭐냐 이제 남주도 중학교 2학년인데 3학년 되면 이제 졸업하면은 뭐야 이제 고등학교를 어디로 가냐? 어디로 가고 싶어? 외할머니 서울로? 외할머니 집인 데로 학교 간다고? 고등학교? 그래 너는 그렇다 치더라도 또 나리도 그러면 너는 혼자 가버리면은 나리는 혼자 여기서 살기 힘들잖아. 나리도 하려면 같이 가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엄마하고 아무튼 이제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 할아버지하고 고등학교가 없는 가거도에서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비껴갈 수 없는 고민이 재원 씨 집에도 닥친 것이다. 변함 없다. 섬등반도는 언제나 봐도. 섬을 떠날 수 없는 엄마와 아빠, 섬을 떠나야 하는 아이들. 부모의 시름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간다. 또 이제 육지를 나가게 되면 이제 할머니한테나 아니면 또 뭐 친척 집에 두고 가니까 이제 그게 걱정이죠. 이제 엄마 손길이 필요한 나이잖아요. 아무래도 근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을까. 데리고 나가고 싶은데 여건상 그러지도 못할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제일 걱정이 되죠. 그날 밤. 네, 몸 생각해서 이렇게.
많이 먹겠잖아 커피. 아, 뭔 커피를 건배를 해, 이 사람. 술을 참... 못 먹으니까 건배를 해. 아니, 뭐 했어? 뭔 커피를 가지고 건배해. 묘한 사람이구만. 이제 아직은 실감이 안 내네만은 그럼 두 놈이 이제 없으면 좀 쓸쓸하긴 쓸쓸할 거 같네. 아유, 뭐 없다고 생각하고. 아찔해, 나는. 벌써부터. 외로울 것 같아. 자네가 부모님께 떠나서 가보도록 이렇게 결혼해서 시집 온 것처럼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인생이라는 거래, 인생이라는 거. 내가 감히 이제 인생 얘기한 아직 이런 아직 나이지만은 그런 게 우리 사랑하는 모습이지. 만났다 또 이렇게 잠시 떨어졌다가 또 만났다. 애들하고. 네, 뭐 그러나 만나면 헤어지는 게 인생이라고는 해도 늘 적응도 인정도 안 되는 게 부모 자식 간의 이별 아니겠는가. 딸들과 헤어질 생각을 하니 자신을 떠나보내며 울었을 엄마 생각이 난다. 엄마. 그냥. 밥 먹었어? 어디다 먹었어? 안 더워? 뜨겁지? 몸에 여긴 되게 시원한데 바람이. 시원해. 바람이 얼마나 분다고. 나이가 들어서도 자식에겐 늘 그립고 기대고픈 사람이 엄마다. 선미 씨는 오늘 밤 그런 엄마 생각이 더욱 간절해지는 것 같다. 다음 날. 오늘은 단체 손님들이 민박을 찾아오고. 스킬을 너무 신나게 타가지고. 사모님 채찍이야. 애기 엄마가 음식을 맛깔스럽게 해줘서 오는데 이 가격이야 이 조건이 열악한데도 손님마다 새롭게 반찬을 해줘가지고 이러는데. 손님이 많으면 제일 바쁜 사람은 역시 민박집의 안주인인 선미 씨다. 생선 따는 게 제일 힘들어서. 막 장갑도 막 세 개씩 껴가고 비린내가 싫어서 전문가 다 됐어요. 고기 따는 거. 고기 따는 거 전문가 다 됐죠. 미역 따는 것도 전문가 다 됐죠. 저 과거도 와서 생긴 게 하나 있어요. 알통. 나는 인자난 노력이 무엇이. 아직도 안 울었어. 여기서 여기 시집 와도 다 우지. 봐봐 아직 너무 가는 사람이 서운하게 다 우지. 바다생활도 무지하게 힘든 일이야. 나 그지라. 여자들이 뒤에서 받쳐주는 게 되게 힘들지. 그지라. 다 뒤에서 뒷살 해주야라. 남자들도 이렇게 하고도 그 멸치 잡고 고기 잡아도 다 우살 한자 어떻게 남자들 한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과거도 여자들이 힘든 건 마찬가지인 모양이다. 힘들고 막 일할 때 부르든 뭐래 있어? 응? 응, 힘들 때 일할 때 막 고기 날르고 일할 때 불렀던 노래 있냐고라. 가거도. 가거도. 이제 산다이. 산다이? 나는 산다이도 다 잊어버렸어. 다 잊어버렸어. 아직 한번 불러보시래. 불러라 내 고향 이리라도 와르라. 맞아. 사랑한 인정디님 가거도. 한 절 들어보고. 가거도 그 짝이고 막 노래고 막. 울디는 소리는 어둠방 둠방 나오란 소리는 손망 깜망. 이렇게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목이 좋다. 아, 진짜 듣기 좋으야. 거기 노래가. 한 자리 계속 불러봐지. 나도 전에 부른 노래 부른다. 예. 예.
계속 듣고 싶은데. 좀 짧게 끝나네. 근데 이런 노래 들으면 저기 뭐야, 눈물 날라 그래. 가도 끝이 없네. 가도 아이 진짜 가고도 가이 살만한 곳이여. 가도 끝이 없는 바다 망만 돼. 그지라이. 그래요. 오늘따라 가고도 섬사리가 힘에 부쳐 보이는 선미 씨다. 가도 원래 잔소리. 그 시간 마을에서 함께 쓰는 냉동고에서 무엇인가를 꺼내는 재원 씨.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해. 냉기가 폴폴 스며나오는 냉동고에서 재원 씨가 꺼내놓는 아이스박스. 그 안에 든 것은 가고도 조기다. 아, 저기 서울에 있는 계신 그 장모님한테 저기 보내드리려고. 야, 가고도 있어요. 잡히는 참조기. 이제 조금. 친정엄마 생각에 오늘따라 영 심란에만 보이는 아내를 위해 장모님께 보관해뒀던 조기라도 보내드리려는 것이다. 내가 와서 저기 가가지고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보내야 되겠어요. 가거도에서 서울까지 거리도 멀지만 오가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은 일. 오랜 친정엄마를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선미 씨. 보고 싶어하는 아내 마음을 알면서도 보내줄 수 없는 재원 씨도 마음이 안 좋긴 마찬가지인 것이다. 이렇게 반찬거리라도 보내드리면서 서운한 마음을 풀어보는 부부다. 엄마한테 생선 보내니까 지쳐서 나한테 생선 받으려고 냉동고를 두 개 넣었어요. 저장해 놓으려고. 수고하세요. 예. 하고 가셔, 영수. 네, 좀 가세요. 멸치 잡는 그 통, 그거를 한번에 보여드릴게요. 가거도 지킴이 재원 씨가 민간 외교에 나선다. 요즘에는 이제 멸치 통을 이제 플라스틱이 나와가지고 거기다가 하는데 멸치를 잡아오면은. 소금하고 멸치하고 비벼가지고 네. 여기다 이제 숙성을 시키는 거예요. 1년 정도. 1년 정도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액젓을 내가지고 국 끓일 때라든가 반찬할 때 이렇게 넣어가지고 먹는 가고도의 전통 이 멸치 저장하는 방법 이걸 좀 소개해주면은 혹시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알려드린 거예요. 여기도 있고. 재원 씨의 가고도 사랑이 먼 나라 폴란드에서 온 손님들에게도 전해졌음 좋겠다. 그 시간 선미 씨는 고장난 세탁기와 씨름 중인데. 안 돼, 물이 안 빠지려고. AS를 좀 부르시지 그러세요? 언제 올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하면 지역이 어디십니까? 물어보면은 저기 가고도 신안군 가고도입니다. 그러면은 방문이 언제 올지 모르겠는데요. 이래갖고 한 달 걸려. 하루라도 없으면 안 되는 세탁기니 수리하러 올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순 없어 직접 고쳐보려고 애쓰는 선미 씨. 그러니까 이런 건 이 기계 같은 건 남자 아빠 잘 만지질 못하거든요. 근데 가고도 살려면 보일러도 고칠 줄 알아야 되고 전기도 어느 정도 만질 줄 알아야 되고. 이럴 때마다 살기 싫어지는 게 가고도 현실이에요. 도시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게 자꾸 아무것도
것도 모르는 내가 이런 거 고치려고 막 하려고 하니까 어떨 때는 막 화가 날 때도 있고. 이리저리 애를 써봐도 고장난 상태 그대로다. 그날 밤. 이거 손으로 쪄갖고 말르니까 하나도 안 말라갖고 냄새나. 그렇게 하필이면 또 이때 또 그러네 또 이. 야. 바쁜 차례. 세탁기 한 대 사줘. 응? 세탁기가 또 살려면 돈이 사람 얼마인데 또 세탁기를 얘기하고. 아, 우리도 필요하잖아. 그럼 이거를 일일이 어떻게 손으로 다 짜냐고. 아, 또 고쳤어야지 그렇게. 고쳐야지. 고치는 사람이 언제 올 줄 알고. 뭐 한 달이 한 달 후에 올 줄 알고. 뭐 두 달 후에 올 줄 알고. 아, 이제 그렇게. 사준단 말은 안 한다니까. 중고도 요즘에 쓸만할 거예요. 한번 중고 한번 알아봐. 그래가지고 저 중고 가게에서 한번 저 보내달라고 한번 해봐. 새 걸로 사줘 그냥. 어? 참나, 내가 중고 알아본다니까는. 아, 그냥 중고 말고 새 거 사게. 그래야 오래 쓰잖아, 쓰는 것도. 내가 이제 중고 이따 알아볼 테니까 그렇게 하게. 그럼 고장나면 자기 빨리 자기가 해. 알았어. 빨리 나한테 하라고 하기만 했어. 오늘은 선미 씨도 단단히 화가 난 모양이다. 괜한 불똥이 아이들에게까지 튀는데. 니네도 빨래 니네가 알아서 해. 알았지? 엄마한테 빨래 빨아주라고 하지 마. 목욕할 때 니네가 알아서 딱딱 빨아. 이제는 안 빨아줄 거야. 나는 원래 뭐 새 것 그러거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니, 나오기만 하면 되고 잘 돌아가면 되는 것이지 뭐 굳이 새 것 산다고 저 사람이 또 이상하게 또 좀 열받았는가. 또 그 새 것을 또 강요하네. 이건 안 해도 아버지, 보이는데? 오늘 못 오실지도 몰라. 드럼 스텝 들어왔어요. 남주 아빠는 낭비라고 생각할 거야, 이런 것은. 쨍쨍한 햇빛에 말려야지. 뭔 이런 걸 여는 데다 말리냐고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안 바라더라고. 이래, 세탁기. 안녕. 이런 거는 사줘야지. 바꿀 게 많은데 지금 꼭 필요하니까 바꿔달라는 건데 그 마음을 몰라주는 남편이 야속하기만 하다. 다음 날 가거도에 배가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 선착장에 나와 기다리는 재원 씨. 오메오메, 자, 이제 실고, 자 실어, 자. 한쪽으로 실어놔이. 멀미 안 했어? 했어. 관절 치료 때문에 목포에 나가 계시던 부모님이 전날 주문했던 세탁기를 이번 배편에 싣고 돌아오신 것이다. 하나, 둘, 넷, 자, 가벼워. 일단 짐부터 차에 싣고. 오케이. 이제 이거는 시골 그 멋이기 한 거기 때문에 그럼 뭐 멀미 안 하셨어요? 멀미 했지 왜 안 했어라? 전 누워 있어. 아, 가거도 분들이 뭔 멀미 한다요? 멀미기가. 야, 가거도 사람이라고 멀미 안 한데 나는 지금 환자인데. 야, 그렇게 어머니는 맞아 편찮은 시기에 나시었어만. 아. 아버지는 안 하셨잖아. 아빠는 안 하시게. 아빠는 예. 끄떡이 없어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몇 주 만에야 집으로 돌아오신 부모님과 방학을 맞아 놀러 온 서울 사는 조카까지 모처럼 만에 집안이 가족들로 북적일 것 같다. 자, 내려놔. 그래, 내려. 아빠! 그렇지, 경리가 이제 다 컸군요. 가거도에서는 가전제품 이동과 설치도 직접 해야만 한다. 야.
끌어야지. 아, 뭘 끌어봐. 이거 포장을 보면 알지. 새 거구마. 큰 거 아니고. 응? 자네가 하다 얘기하니까는 새 것으로 투자했네. 고마워. 새 세탁기는 기대도 안 했던 선미 씨. 그 어떤 테이프 커팅식이 이보다 더 좋을까 싶다. 세탁기 무게가 만만치 않을 텐데 그저 좋은 마음에 무게조차 느껴지지 않는 것 같다. 세게 새 것이면 중고도 아니고. 새 세탁기가 봐도 봐도 좋은 선미 씨다. 찌야 뭐 고쳐 쓰는 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버리고 또 새 거 사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진짜 되게 귀중한 물품이잖아요. 사기도 힘들고 갖고 오기도 힘들고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되게 좋네요. 재원 씨도 남주도 나리도 직접 빨래를 해입어야 하는 일은 이제 피한 것 같다. 거기 하나만 차이가 싫어졌던데요. 야. 아, 났어요? 예. 부식을 왜 안 찾아갖고 있냐고. 글쎄, 엄마 저 세탁기 사가리. 어디 있어? 왜? 아, 저 세탁기 사가리 아니 깜빡해 버렸구만. 어떻게 내려놨을까? 가져가 버렸을까? 얼른 가보려네. 한국방송 하원이